그리고 우리 이제 휘파람 MSG 미션 그룹 걸그룹이라고 네. 있는데, 예, 그게 왜 MSG고 언제 그 창설하게 됐는지요? 좀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선영 등장님. MSG 하면 우리가 조미료지 음식을 할 때, 예? 음식을 할때 채먹는 조미료입니다. 아, 네. 네. 근데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네. 그분들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완전히 예, 전부를 다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충격받은 말씀이 이 아, 말씀이에요. 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너무나도 죄책감이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아, 우리는 김부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40여 년 세월을 다 바치며 살아왔는데, 아, 이 백성을 그 백성 중에 내가 지음 받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은 하나님의 네, 백성이구나 아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네. 야, 너무나도 그때 충격이 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 남한 정착, 이제 우리 다인 씨가 얘기했지만 참으로 이 정착의 이 아픔과 그다음에 남한에서의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사실은 중국에서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남한에서 자본주의 광야가 더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그 간증을 다 하자면 뭐 이제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간은 오늘은 우리가 성탄 특집을 위한 네. 특별 여토크니까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겠다. 아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 네. 하는 이런 정말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선교사명 간증 사역 감당하면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코로나를 딱 접하면서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예, 모든 것이 지금 다 정지됐잖아요. 온 세계가. 정지됐죠. 예. 예, 그런데 세상 방송으로 트로트가 완전히 대세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다 침체되어 있는 이 속에서 트로트가 사람들이 힐링을 시키는 거예요.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아니고 세상 노래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그래서 그때 우리 다인 씨는 음악 감독입니다. 우리 이바람 미션 걸그룹의 음악 감독으로 저는 미국에서 같이 막 전화로 공유하고 카톡으로 공유하다가 자, 우리가 트롯 전도 복음송을 만들자. 트롯 보금송. 전도복음. 예, 트로트가 이렇게 전도. 대세라면 예. 이 세상 모든 음악과 문화 예술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트로트도 우리가 장악하자. 그래서 트로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중에서 어떤 음악이 좋을까? 둘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음악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저는 거기다 가사를 붙이기 아,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 우리가 북한 땅에 있을 때는 우상을 기쁘게 하는 기쁨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기쁨조, 만내기가 되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MSG. 그리고 휘파람은 바로 2006년도에 가장 먼저 찬양단을 휘파람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휘파람 찬양단의 휘파람을 가지고 미션은 선교잖아요. 미션 걸그룹 해서 우리가 다인 씨가 미션 걸그룹의 리더 보컬로서 그리고 음악 감독으로서 서로가 남한에서 미국에서 서로 공유해서 전도 복음송을 만들어서 전도 특공대 휘파람 미션 걸그룹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MSG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트롯 전도 복음송을 들고 나가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네, 모든 공연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래서 지금 침체된 속에서 우리가 성탄은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탄 특집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가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또이 토크를 위해서 우리가 LG STV 찾아가는 방송 장대은 은혜 TV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멘. 장대은 은혜 TV, LG STV 방송 시청자들이 장대현의 은혜 TV와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생각하면서 네,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